안녕하십니까. 적는 선수촌의 야구 이야기, 유선우입니다. 오늘은 추신수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신 선수가 올 시즌 KBO 리그에서 어떤 성적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 16년 동안 좋은 커리어를 쌓고 KBO 리그로 화려하게 등장한 추신 선수의 올 시즌 성적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추신 선수는 2001년도 네, 구장부를 졸업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애틀 마리너스에 입단 후 클리브랜드로 이적을 합니다. 신시내티를 걸쳐 텍사스에서 마지막 7년을 보낸 후 KBO 리그로 오게 됐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 워낙 화려한 선수였기 때문에 과연 KBO 리그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아 선수들 중에서는 시애틀의 이치로 그리고 양키즈의 마쓰이와 함께 아시아를 대표했던 슈인 선수가 나이가 마흔이 돼서야 KBO 리그에 왔는데요. 과연 부록의 나이에도 KBO 리그를 씹어먹을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정말 3할 5푼에 홈런 30개를 때릴 것인가? 아니면 나이가 마흔이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사이클이 떨어져서 올 시즌 성적이 좋지 못할 거라는 예상이 맞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기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6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활동을 했던 슈인 선수는 통산 타율 2할 7푼 5리, 통산 홈런 218개, 통산 도루 157개를 기록했습니다. 이 화려한 기록을 뒤로 하고 KBO 리그에서는 어떤 성적을 낼 것인지 그에 대해서 지금부터 낱낱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추신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성공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빠른 볼에 강했기 때문인데요. 과연 메이저리그보다 평균 구속이 한 8km 정도,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평균 구속은 150km, KBO 리그 투수들의 평균 구속은 142km. 이 8km나 차이가 나는 이 구속을 나이가 부록이 된 슈인 선수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평이 많은데요. 8km나 평균 구속이 느린 KBO 리그에서 슈인 선수의 강점인 패스볼을 슈인 선수가 과연 강타할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빠른 볼의 강점이 있는 슈인 선수가 나이가 마흔이 됐음에도 여전히 그 강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추인 선수의 최근 2년간 메이저리그 평균 패스볼 타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듯 추인 선수의 평균 패스볼 타율은 3할 2푼 4리나 되는데요. 하지만 최근 2년만 봤을 때는 2할 9푼 1리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평균 구속 8km나 느린 KBO 리그에서 추인 선수가 여전히 빠른 볼을 잘 쳐낼 수 있을지, 기록만 본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추인 선수가 빠른 볼에 대한 평균 타율 중에서도 90마일, 145km 미만 타율과 그리고 150km 이상의 타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듯 추인 선수는 145km 미만 타율도 3할 2푼대나 되고, 그리고 93마일 이상 타율도 3할 2리나 됩니다. 그 정도로 빠른 볼에 엄청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추인 선수의 최근 2년간 90마일 이하, 93마일 이상의 타율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부분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알수 있는 대목. 추인 선수는 30대 후반이 돼서도 여전히 빠른 볼에 강점이 있다는 거겠죠. 물론 나이가 들어서 93마일, 150km 이상의 타율에는 2할 2푼대로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30대 후반에도 145km 미만의 타율에는 3할 후반대의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만 그대로 접목을 시킨다면 평균 구속이 142km인 KBO 리그에서 수진 선수의 빠른 볼에 대한 대처 능력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진 선수가 평균 구속 142km를 던지는 KBO 리그에서 빠른 볼의 대처 능력이 여전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기록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그냥 막연하게 기록만 보고 수진 선수가 KBO 리그를 잘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누군가와 비교를 해본다면 수진 선수가 과연 KBO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감히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수가 NC 다이노스에서 3년간 KBO 리그를 완전히 폭격하고 메이저 리그로 돌아갔던 에릭 테인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릭 테인즈는 3년간 KBO 리그에서 평균 타율이 3할 5푼이 넘었고요. 그리고 40-40 클럽도 가입을 하며 KBO 리그를 완전히 씹어먹고 메이저 리그로 돌아간 케이스입니다. 메이저 리그 첫 해에도 홈런을 31개나 때려냈을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이후에 부상과 부진이 겹치며 2년간 부진을 했고 그리고 현재는 요미우리 자이언츠 1번 부대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에릭 테인즈가 KBO 리그에서 3년간 보여줬던 스탯과 그리고 메이저리그 돌아가서 부진한 스탯을 비교한다면 수진 선수가 KBO 리그에 와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3년간 KBO 리그를 접수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에릭 테인즈는 미러키 블루어스와 3년간 1,600만 달러로 계약을 하며 메이저리그로 컴백을 했는데요. 첫 해의 기록을 보면은 수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기록과 그리고 에릭 테인즈가 KBO 리그에서 뛰었던 기록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첫 해에 보여줬던 기록을 접목을 해본다면 수진 선수의 성적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에릭 테인즈 선수의 메이저리그 첫 해 기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듯 메이저리그로 복귀한 테인즈 선수는 직구 평균 타율이 2할 6푼이 넘을 정도로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해에 홈런을 31개를 때려냄으로써 화려하게 복귀를 했고 성공적인 시즌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에릭 테인즈는 2년 차부터 부진이 왔고 부상이 왔는데요. 그러면 테인즈 선수가 첫 해만 봤을 때 그 첫 해에 90마일 이하 그리고 93마일 이상의 타율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록을 알다시피 90마일 이상 그리고 90마일 이하에서 타율의 폭이 굉장히 큰 에릭 테인즈인데요. KBO 리그 평균 구속 142km, 그러니까 88마일인 KBO 리그에서는 엄청난 성적을 냈고 메이저 리그에 가서도 평균 145km 미만에는 3할 7푼대 고타율을 보여줬지만 93마일 이상의 강속구에는 굉장히 힘들어했던 에릭 테인즈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차부터는 그 약점이 도드라지게 더 드러나면서 완전히 폭망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에릭 테인즈는 요미우리 자이언츠에 입단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추신 선수와 에릭 테인즈 선수의 기록을 확인해봤습니다. 기록만 본다면은 추신 선수는 145km 이하 타율에 여전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릭 테인즈도 KBO 리그 시절 145km 이하 타율에는 3할 후반대의 고타율을 보여줬고 메이저리그에 가서도 첫 해 145km 이하 타율에는 강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93마일 150km 이상 타율에 고전했고요. 지금은 요미우리에 가여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진 선수는 KBO 리그에서 올 시즌 90마일 이하 타율, 그러니까 KBO 리그가 평균 투수들의 평균 구속이 142km를 감안한다면 아무리 나이가 부록이라고 하더라도 최근 2년간 수진 선수의 145km 이하 타율이 3할 후반대인 것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올 시즌에도 빠른 볼의 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진 선수의 올 시즌
KBO 리그 예상 성적.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추락을 할 것이다, 아니면 여전히 빠른 볼을 잘 치기 때문에 강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반반씩 나눠지는데, 기록만 봤을 때는 추신 선수는 여전히 KBO 리그에서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신 선수의 경기를 6년간 중계를 했었고, 그리고 추신 선수의 메이저리그 마지막 경기도 제가 중계를 했었는데요. 6년간 추신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추신 선수의 야구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 땀 흘리는 것만큼의 가치를 얻는 추신 선수. 추신 선수는 여전히 진행형이고요. 열심히 땀 흘리는 선수입니다. 저는 올 시즌 추신 선수의 KBO 예상 성적을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타율은 3할 3푼, 홈런은 30개 이상, 그리고 출루율은 당연히 잘할 것이고요. 오페스도 1할이 넘을 걸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추인 선수가 올 시즌 이 성적을 못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인 선수가 여전히 불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145km 이하의 타율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KBO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낼 걸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타율 3할 3푼은 솔직히 조금 반신반이에요. 왜냐면 또 국내 투수들이 추인 선수가 제가 뭐 기록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변화구 대체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빠른 볼의 강점이 여전히 있지만 변화구 대체 능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변화구 위주의 투구, 그리고 추인 선수가 나왔을 때 메이저리그에 없었던 왼손 투수 스페셜리스트가 나온다고 한다면 추인 선수의 타율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내려갈 긴 해요.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할 3푼을 예상을 했지만은 충분히 2할 9푼도 2할 8푼도 칠 수 있을 거라고 같아요. 하지만 홈런은 충분히 30개 이상, 그리고 지금 SSG 랜더스의 홈구장이 좌측과 우측이 95m라는 걸 감안한다면 충분히 30개 이상의 홈런, 많이 친다면 40개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타율은 3할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조금 해봅니다. 밑잘 까는 거예요 지금? 까는 겁니다. 그래도 굳이 숫자를 뽑는다 하면 타율은 3할 3푼? 정확하게 뭐 두리뭉실 안 됩니다. 솔직히 저는 3할 1푼? 3할 3푼 또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추인 선수가 여전히 빠른 볼에, 특히 145km 미만 볼에 여전히 3할 8푼대 엄청난 강점이 있어요. KBO 리그가 평균 투수의 구속이 142km거든요. 그러면 추인 선수가 나이가 40이 됐어도 여전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3할 3푼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뭐 우리도 나이가 많이 넘었잖아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게 많이기 때문에 40대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30대 초반인 줄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나이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항상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타율은 3할 3푼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은 홈런 30개 이상은 제가 약속을 감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릭 테인즈만 이야기하면은 슈인 선수 예상 성적을 말하기가 좀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비슷한 나이대, 뭐 거의 동년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이대호 선수와 그리고 은퇴를 한 지금 김태균 해설위원의 최근 2년간의 성적단 뽑아왔어요. 그래서 그 두 선수의 기록을 본다면은 슈인 선수가 나이가 있어서 갑작스럽게 추락하는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에릭 테인즈, 김태균, 이대호 선수와 비교를, 이 선수들의 비교를 통해서 추신 선수의 올 시즌 예상 성적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맞춰보시기를 권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능 선수촌의 야구 이야기 유선우였습니다. <하는 거야 지금. 웃음> 아 이거 왜 찍어요? 이게 또 보면 돼요. 근데 무슨 다 숫자라서 두산구를 졸업 후 신치레치 218개의 통산원과 미치겠다. 야, 오늘도 오래 찍어야겠다. 가고 싶나 봐요. 미치겠다.